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폐암 치료와 더불어 만성적인 폐질환 및 호흡기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폐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폐암 환자분께서 폐암에 관한 약초를 물어보셔서 폐모와 더불어 폐암에 적용하는 약초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모는 백합과 여러 해살이 숙근 식물로 대표적으로 절폐모와 첨폐모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야생자연산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지만 전국 각처나 또는 중남부에는 약용식물로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폐모는 주로 절폐모이고 첨폐모도 함께 유통되고 있는데 다 같은 한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집 텃밭에 있는 폐모는 절폐모이고 10년 전 씨앗을 구해서 심어 두었는데 해마다 그 자리에서 꽃도 피우고 조금 번식이 된 상태입니다. 이 절폐모는 비독성 또는 저독성의 한약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험에서는 알칼로이드 계통의 미량의 독성이 작용하니 생으로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약성은 차가운 편으로 쓴맛을 가지고 있고 실험에서는 페이민을 비롯해서 몇 종의 프로페이민, 프리틸린, 벨티신 등의 생소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폐모는 폐를 보호하는 작용을 겸비하고 폐와 심장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모든 균을 살균하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양리학 실험을 통해서는 기관지 평활근의 확장작용이 현저하였고 만성기침과 폐렴, 폐암, 폐홍, 폐결핵 등의 실험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는 마른 기침을 자주 하면서 가래를 뱉는 증상과 가래에 피가 약간 끼는 증상에 적용되고 천식과 거친 호흡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감염성 질병의 시초는 결핵균이 큰 원인으로 요즘 유행성 코로나처럼 호흡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빠르게 됩니다. 폐결핵 환자가 기침과 재채기, 웃음 그리고 말을 할 때 균이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결핵균이 숨을 쉴 때 폐에 들어가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폐모는 이런 결핵균 살충 효과가 우수해서 폐기를 고르게 하고 폐에 물이 차거나 혹이 생겨 피고름을 뱉으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에도 많이 적용되고 잘 낫게 해줍니다. 항균역도 강해서 장티푸스균과 임균 각종 해로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기관지염이 심할 때 먹으면 매우 효과적인 약초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종양학회지에 실린 임상자료에서 폐모는 폐쇄성 폐렴을 겸한 폐암 환자의 한방치료 1명에 대해서 치료를 한 결과 폐종양 및 폐쇄성 폐렴, 항종양 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주로 폐암과 폐질환에는 청폐탕을 법제해서 쓰는데 여러가지 약재가 많이 혼합되는 탕약으로 법제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참고로 청폐탕은 폐모를 비롯해 당기나 질경이, 천문동, 맹문동 등과 배합하여 모든 폐병과 허약증, 결핵성염증, 인후가 건조하고 입이 마르는 증상을 다스릴 때 적용합니다. 국내 암 사망률 1위는 폐암이고 폐암 환자 30%는 비흡연 폐암으로 대부분은 여성 환자들이 차지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걸리게 됩니다. 폐암의 종류에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합니다. 폐암 가운데 80에서 85%는 비소세포 폐암이고 이것은 다시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비흡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간접흡연 미세먼지, 특히 식용유가 탈 때도 벤조피렌 같은 발암기능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걸리게 되면 치료가 매우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35.1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하고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2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길경으로 폐암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 길경은 폐암세포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폐암세포의 생존율을 현저하게 감소시켰고 세포자연사 및 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까지 모두 감소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질경 추출물은 폐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생존율을 감소시키면서 세포자연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 하기 전 10년 전에는 산도라지를 1kg에 15만원에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채널에 전념하느라 판매는 전혀 안 하지만 현재는 500g에 2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도라지도 지금은 거의 산삼 찾듯이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상지대학교에서는 폐암세포주의 세포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상백피가 폐암세포를 멈춤을 알 수 있어 폐암치료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온나무 추출물로 비소세포 폐암 환자 2명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의 상태와 다른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한약치마회지에서는 환기분해액물은 비소세포 폐암세포에 대해 항암효과를 보이기도 해서 바람직한 치료선택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대전대학교에는 소세포성 폐암 환자를 8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한 보고에서 의인과 동충하초, 인삼상향 등의 약제를 이용해서 환자의 종양이 축소되고 생존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폐암치료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폐암치료에 쓰이는 검증된 약초로는 동충하초와 의인, 인삼 우황 용담 느티나무, 원지 석창포, 땅비사리 팽나무, 단삼 울금, 핫꽃나무 상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백출과 황금, 당귀 청궁 오미자, 대왕행인 바나, 주격 향부자 황기 등이 실제 폐암치료에 검증이 된 약초들이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 약초들을 사용해서 비세포성 폐암이 10개월 만에 암덩어리가 없어지기도 했고, 폐암 사기를 진단받은 환자는 황기와 단삼 선악초 등을 다려먹고 3개월 만에 암세포가 사라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폐암에 대해서 고친 사례들이 있기도 했으며, 앞전에 대부분 채널에 한 번씩 올린 약초 자료들이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폐모는 뿌리의 인경을 폐모라고 하며, 이것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물 1리터에 10에서 20g 정도를 약탕기나 주전자에 넣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뭉근하게 달여서 하루 3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냉증이 있는 환자는 감초나 대추를 넣고 달여 마시면 중화를 어느 정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폐모는 독성이 강한 약재는 아니지만 프리틸린, 벨티신 등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거나 과다 복용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차갑고 성질이 서늘해서 몸이 따뜻한 사람에게는 잘 맞지만 비장과 위가 허약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은 배탈과 설사가 따를 수가 있으니 신중히 복용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